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재명이 어떤 거 꺼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갑자기 연금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이재명이 갑자기 21대 국회에서 회견을 낸다. 윤 대통령과 회담도 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일단 제가 팩트체크 하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이 일단은 구라치고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정부안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까 어떤 안이라는 겁니까? 바로 민주당 안이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사진 파일도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인 SNS에서.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을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그거 민주당 안이라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받는 돈은 민주당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인 것처럼 내가 마치 윤석열 정부 안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을 또 속이려는 게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재명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연 이틀 연금 개혁을 압박하면서 44%와 45% 사이에 열려 있다. 라면서 나는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형님들, 제가 근데 이거 말장난이라 그랬어요. 45%, 44%, 이거 차이점이 얼마나 나냐면요. 만원 차이 나요. 만원. 그러니까 44%가 되든 45%가 되든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차이는요. 만원 차이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그야말대로 그냥 꼼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이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이재명의 회담 사실상 거절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절 안 했어요.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여야가 협의를 우선해라.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이런 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 연금개혁은 청년 세대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야가 협상을 하더라도 누구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국회 내에서 여야가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바라볼 때 그것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라면, 그것이 청년 세대에게 굉장히 반발심이 심하다라면 이와 관련돼서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받아줘야 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통큰 양보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 어떤 사람이냐? 바로 김진표예요. 자, 갑자기 김진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금개혁 수치조정 21대 국회에서 끝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진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연금개혁이 최상병 특검보다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 저는 김진표한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면요. 그동안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가지고 난리를 칠 때마다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번 국회 표결 과정에서 최상병 특검 여야 협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시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진표입니다. 네? 아니, 행동과 말이 왜 달라요? 행동과 말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그 누구보다 여야를 향해서 연금개혁 빨리 합의하라 라고 목소리를 내던가. 한 번도 안 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번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 본회의 상정할 때 그거 반대했어야죠. 상정할 건다 해놓고, 목소리 낼건다안 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합니까? 저는 이런 정치인들이 제일 싫은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착한 척 하는 거죠. 착한 척. 내가 보여지기에, 야,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거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 씌울 수 있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김진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한 가지가 이겁니다. 자, 지금 김진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연금개혁안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금 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모수 개혁 그리고 구조 개혁이 있어요. 그러면 모수 개혁이 뭐고 구조 개혁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실제 연금 개혁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모수 개혁, 구조 개혁.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모수 개혁은요, 그야말로 딱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있어서 내는 돈을 얼마를 하고 받는 돈을 얼마 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게 딱 모수 개혁이에요. 그야말로 수치만 조정하는 겁니다. 수치만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개혁.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즉 우리 국가 전체에 있는 모든 연금과 관련돼서 구조적인 개혁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 그리고 김진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모수개혁부터 하자. 구조개혁은 22대부터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저는 김진표한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한테 답 얻어왔어요? 22대 가면은 민주당 이재명이 구조개혁 하겠다라는 것. 이재명이 밀어, 구조개혁 밀어붙이겠다라는 것. 이거 답 받아왔습니까? 자, 왜겠습니까? 22대 국회도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어요. 즉, 민주당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요, 구조개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모수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얘기하지만 구조개혁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나라의 가장 큰 연금 개혁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수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구조적인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실제 지금 민주당 김진표가 하겠다는 모수 개혁은요. 어느 정도밖에 효과가 안 나냐? 9년밖에 효과가 안 납니다. 9년밖에.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많이 내더라도 실제 그 국민연금은 고갈될 것이고 실제 청년 세대들은 그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을 거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즉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하는 그런 모수개혁은요 뭐밖에 안 된다고요? 구조적으로 9년밖에 못 늦춘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9년밖에. 근데 이거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청년 세대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청년 세대들이? 네? 당장 저부터 못 받아주겠어요. 당장 저부터. 우리 잘 아시겠지만요. 국민연금은요. 세금입니다. 세금. 내가 무조건 떼어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무조건 떼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 알아요. 우리 국민들은요. 언젠가 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을 거라는 것.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꼴랑 9년만 늦춘다고 이게 되겠냐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만약에 국민의힘이 받아준다라면 더 나아가서 이걸 대통령실이 받아준다라면 그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100% 대통령실로 쏠리겠죠. 100% 대통령실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어떻게 이걸 받아주느냐라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당연히 분노의 화살이 씌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노리고 쟤들이 저러는 거예요. 그거 노리고. 대통령이 절대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연금 개혁안을 들고 와가지고 대통령실 받아줘라! 왜 안 받아주냐! 라는 아집을 부려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는 겁니까? 모수 개혁만 할 게 아니라 뭐까지 더 개혁한다는 거예요? 바로 구조적인 개혁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개혁. 자, 근데 신규러분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개혁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초연금, 그 무엇보다 공무원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 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즉, 뭐 하시겠습니까? 기초연금 관련해서 손대기 시작하면요.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공무원연금 손대기 시작하면요. 공무원 사회에서 당연히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돼서는 민주당 좌파들이 일절 거론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청년 세대들만 반발이 나는 모수 개혁만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규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공무원연금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냐면요. 자, 적자예요. 적자.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만 하더라도 세금 10조 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신규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적자 폭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퇴임하는 공무원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돼야 될 공무원 연금 적자 폭은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이런 곳에 쓰도록 넘어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공무원 연금,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도 점점 더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의 문제는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우리 모든 나라의 연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잡는 게 바로 구조개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더 가속화시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이에요. 왜겠어요? 문재인, 청년층 표받으려고 공무원만 무려 13만 명 늘렸습니다. 인건비만 9조 원 증가했어요. 인건비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인건비 9조 늘려놨습니다. 공무원 연금, 공무원 인건비. 그런 가운데 지금 공무원 연금 적자가 내년 세금이 10조 투입돼요. 바꿔 말씀드리면 19조 원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19조 원이. 어떤 관련돼서 공무원 인건비, 더 나아가서 공무원 연금 적자 폭까지. 이게 바로 좌파들이 만들어낸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누가 사고친 겁니까? 엄연히 따지면. 아, 문재인이 사고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네? 문재인이. 지금 사실상 행정부를 더 줄이고 줄여도 모자라고 허리띠를 줄여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그런 공무원 인건비를 9조 원을 늘려놓고 그런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공무원 적자. 연금 적자가 내년에 세금으로 10조를 메꿔야든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도 뻥끗.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은요. 그냥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야, 나는 연금 개혁 말했어. 대통령실에 회담까지 하자고 말했는데 저기 대통령실의 여당이 나 안 받아준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그 어떠한 해결 방안 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더 나아가 근본적인 것도 거론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은 정치적으로 말했다라고만 끝내는 것이에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책임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게만 전가를 시키고 그냥 나는 몰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들, 가장 원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일절 거론하지 않은 채 그냥 모든 책임을 대통령실에다가 전가를 시키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언론들 때문입니다. 언론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연금 체계와 관련돼가지고 단순히 국민연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실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연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인구 구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바로 잡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적으로 국민연금만 바꾼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가지고 언론들이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하고 이재명 좌파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언론들의 사설글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겨레 보십시오. 연금안 처리, 의장 제안 거부한 여권, 개혁 의지는 있냐? 화살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경향신문 보여드립니다. 3대 개혁이라더니 연금개혁안 처리 반대한 이해불가 여권.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결의 경향 이렇게 얘기한다 쳐요. 그럼 조중동 어떻게 얘기했냐?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여당 연금개혁 납득 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 똑같잖아요. 중앙일보. 여당 대통령실 22대 국회 연금개혁 즉각 처리 약속해요. 똑같잖아요. 동아일보. 여당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뒷감당할 자신 있냐? 똑같잖아요. 한결의 경향이 말하는 논조랑 조중동이 말하는 논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어디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화살을 쏘아야 될걸 같이 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을 향해서 화살 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화살을 쏴야죠. 왜 화살을 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 이거 모수개혁도 해야 되고 구조개혁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구조개혁은 얘기 안 하고 모수개혁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화살을 쏠 거면요. 다 쏘라고. 다 쏘라고.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만 향해서 화살을 쏠 게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민주당 좌파들을 향해서도 화살을 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좌파들 향해서 화살 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연금 개혁안의 책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서만 목소리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논조 똑같은 겁니까? 민주당 좌파랑 논조 똑같은 거죠. 이러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실제 이 조중동의 언론 보도를 보고 야 대통령실 잘못된 거 아니야? 정부 여당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하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한테 먼저 약속받고 오세요. 민주당한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구조개혁,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개혁할 건지 안 할 건지 먼저 답 갖고 오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절대 못해요. 왜냐? 자신의 대권이 걸려 있으니까. 이재명은요 욕먹을 짓 안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 나라의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만 할 게 아니라 구조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 좌파들이 일절 거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사들이 모수개혁만 얘기하면서 정부 여당만을 향해서 화살 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실제 연금개혁에는 모수개혁만 있는 게 아니다. 구조개혁도 있다. 이 모든 개혁들을 다 이뤄내야지만 실제적으로 개혁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진짜 연금개혁안인 것이고 그와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 그래야지만 실제적으로 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세대 갈등, 더 나아가 계층 갈등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어떻게 보도하던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절대 이들의 논조에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